여기는 어디냐면 광명 지역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 가장 핫한 지역 중에 한 군데죠. 이 광명 지역을 1년 전에 대단지 아파트를 약 4억에 매수해서 매도인의 사정 때문에 1년이 지난 오늘 잔금을 치르게 됐는데요. 전세를 얼마에 맞췄느냐? 또 4억에 맞췄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무주택자분이 투자하신 대단지 아파트를 영원 개배 매수하게 되는 대성공 투자 날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대단지 광명 지역의 대단지 아파트를 전세 끼고 영원갭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박입니다. 한번 그 현장에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잔금을 하고 있어요. 20만 1200원 이쪽 세자 내 집으로 내주세요. 100만 원이 요거 선수 관리원이니까 우리가 부담을 한 거래요. 아버님 저 계좌번호 하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 영원갭으로 산 아파트 내부를 한번 같이 보고 있습니다. 깔끔하죠? 여긴 거실이고요. 이제 베란다 쪽을 한번 바라볼게요. 베란다도 깔끔합니다. 그죠? 네. 뭐 외부 샷시 하나 정도 갈아주면은 너무나 괜찮을 것 같아요. 싱크대도 좋고요. 전등도 많이 바뀌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도 한번 볼까요? 화장실은 좀 이쁘게 최신식으로 한번 갈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신발장 좋죠? 그리고 작은 방도 상태가 괜찮고요. 문짝도 뭐 나름 쓸만합니다. 그 작은 방 하나에 또 여기에 수납장이 또 하나 있고요. 수납장 상태도 괜찮습니다. 여기 곰팡이는 좀 없애주면 좋겠고요. 스위치도 바뀌어져 있고 콘센트도 바뀌어져 있고 샤시도 안쪽은 나무 샤시로 되어 있는데 뭐 상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안방을 한번 둘러보면요. 안방 보일러 키판도 괜찮고요. 도배도 깔끔한 상태죠? 장판은 이런 갈색 톤도 괜찮지만 뭐 밝은 톤으로 바꿔주면 더 깔끔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수리는 크게 할 필요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보일러도 교체한 지 2019년식 이거를 정말 영원계곡 샀다는 것 자체가 로또 대박이네요. 제가 갖고 싶습니다. 여기 행운의 주인공 어디 갔죠? 여기 계시네요. 행운의 주인공.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한번 말씀 한번 해보시죠. 나은님 덕분에 좋은 물건을 1년간 걸쳐서, 이거 원래 처음 했을 때 전세가 3억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1년 동안 점점 올라서 대가랑 동일하게 돼가지고, 우피 투자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이 광명 대단지 아파트를 무갭으로 사신 분, 자기소개 한번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있는 이혼의 30대 남성입니다. 한 되게 어려 보이는데요. 30대라고 해서 39살은 아니죠? 올해 32살 됐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또 같은 광명의 대단지 아파트를 갖게 되셨다고요? 네, 라운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운이 좋게도 뭐 저한테는 운이지만 라운님을 만나는 게 운이 좋은 거죠. 라운님의 분석과 투자 이런 그 기준점들을 제가 교육도 받고 또 현장감 있게 따라다니면서 확신이 들어서 이제 올인을 했죠. 진심으로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32살에 이런 광명 아파트를 갖게 되면 어떤 기분이신가요? 오늘 잔금을 치렀잖아요. 어떤 기분이세요? 사실 제가 잔금을 치르는 게 한 1년 정도가 걸렸어요. 원래 작년 3월 달에 계약을 했었고 이제 사정이 좀 있어서 1년 동안 잔금을 치러가지고 사실 얼떨떨합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지금 기분은 지금 제가 오늘 잔금을 치르고 이 집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아직 제 집 같지 않고 남의 집 같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 이제 내부를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네. 어디를 인테리어를 조금 한번 손을 볼지 한번 같이 와봤어요. 근데 아까 보신 것처럼 내부가 전체적으로 다 깔끔해요. 뭐 싱크대도 너무나 상태가 좋고요. 도배 상태도 너무나 괜찮아요. 손볼 때라고 하면은
뭐 신발장도 다 되어 있고 뭐 문짝 상태도 양호하고요. 장판도 괜찮아요. 전등도 다 바꿔져 있죠. 쓸만합니다.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어디를 할 것이냐, 여기 현관문 타일 교체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장실 최신식으로 아주 이쁘게 한번 갈아 엎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할 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베란다 바닥 타일 하고요. 그 다음에 도색 상태는 너무나 깔끔해요. 그래서 굳이 손댈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베란다 외부 샤시, 이거를 또 한번 교체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외풍도 안 들어오고 따뜻하겠죠, 집이.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또 굳이 추가하자면 여기가 인터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인터폰 화면이 나오는 이쁜 걸로 한번 설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번호키 일체형으로 한번 또 설치를 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쁜 리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수리를 좀 많이 해두면 나중에 또 전세가 나가고 들어올 때 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빠르게 계약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관에 또 누가 왔는데요. 누군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인테리어를 한번 진행해 주실 분, 여기 사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너무나 꼼꼼하시고 정말 내 집처럼 인테리어를 해주시는 분이시고요. 정말 100%, 99%도 아니에요. 100% 믿을 수 있는 사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